시작. 이거 마지막 페이지 접어놓은 거 머리 갖다 드리고요. F14. 안 했네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했더라, 내가? 오늘은 24. 다음 시간까지는 F17.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곰들은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집을 떠납니다. The bears get up at 7 and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그래서 그 곰들이 일어납니다. The bears get up. 7시에. At 7. 그리고 떠납니다. 그 집을. And leave the house. Leave the house. 8시에. At 8. 자, 여기에서 7 쓸 수 있을 것 같고, 8 쓸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건 얘하고 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얘 무슨 뜻이죠? 얘는 둘의 공통점은 하다시죠. 됐습니까? 자, 하다시에는 이렇게 하다시에다가 S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S를 안 썼죠. 왜 안 썼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하다시는 뭐뭐를 하다란 뜻인데요. 뭐뭐를 하다. 그럼 뭐뭐를 한다란 말은 앞에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나와야 되겠지. 그럼 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The bears는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day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day가 뭐뭐 한다 할 때는 s를 안 써요. 그러면 어떨 때 s를 쓰냐? 여기에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수 있거나 he나 she가 왔을 때 그때 이걸 보고 분명히 배워 들어본 적 있어 너. 이거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한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걸. 이게 1인칭이고 이게 2인칭이거든요. 그러면 I도 아니고 U도 아닌 걸 3인칭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보고 단수라고 해요. 그러면 데이는 3인칭은 맞지만 여럿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은 7인데 7시에 할 때 못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 8시에 할 때 뭐라 한다? At 8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e bears get up at 7 and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다음 문장. Shish. 어떤 사람이 그 집 안으로 갑니다. Someone goes in the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간다? Someone goes. Someone goes in the house. Someone goes in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가 갑니다. Someone goes. 어디로? In the house.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노란색 여기다 칠하겠죠? 네. 그쵸? 그러면 이번엔 원래 가다는 고운데 왜 고우즈지? someone 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죠. 한 명. 나도 아니 아이도 아니고 you도 아닌데 한 명이면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남자면 he 여자면 she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죠. 그럴 때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 go야 it goes야. 아,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안으로 할 때 the hous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Someone goes in the hou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Goldilocks. 오케이, 그래서 She eats some soup.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수프를 먹습니다가 뭐였어요? She eats some soup. 오케이, she eats some soup. 자, 여기도 마찬가지 먹다란 뜻을 많이 가진 말이 보이죠? 네. 먹다가 뭐예요? Eat. Eat이죠, 하다시죠. 근데 여기 s 왜 붙었어요? Sh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들이 먹는다 하고 싶으면 they eat 하겠죠. 됐습니까? She eats some soup. 잘하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3시 정각이에요. It's 3 o'clock. 쓰는 연습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It's 3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요. She sleeps. In the bed. 저 아주 잘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잔다. She sleeps. 어디서? In the bed. 에서. 여러분 마찬가지 잠자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하다시가 보이죠. 잠자다 sleep인데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또 s를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 어디 어디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집 안으로. 오케이, 침대에서. 오케이, 얘하고 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얘랑 얘는 다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집안으로, 어디서 침대에서, 어디라는 질문이 영어로 뭐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침대에서 잠잔다. She sleeps in the bed.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곰들이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녀를 발견합니다.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나 뭐라고요?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네, 그래서 곰들이 되돌아옵니다.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오케이, 여기서는 하다시가 두 개가 있죠. 뭐랑 뭐, come이랑 find. 그러니까, 오케이, come 뭐 하다, 오다, find 뭐 하다. 근데 이번에 왜 s가 안 붙어 있죠? The bear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러 말이니까 they come back and find h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 는 she지만 그녀 를 뭐다, her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곰들이 되돌아와서 그녀를 발견합니다.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책을 읽습니다.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하고요. 한 번 더.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읽는다. They read 무엇을? Books and 먹는다. 어떻게? 함께 두 개. 뭔가 여기는 하나씩 뭐가 있나요? Read 하고 eat. Eat이 있죠. 오케이. 왜 s가 안 붙어 있어요? 전부 day가 하는 행동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마지막 문장. 그렇죠. Goldilocks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Goldilocks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뭐라고요? Goldilocks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오케이, 그래서 골디락스와 곰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Goldilocks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자, 그러면 여기에 왜 are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 한번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day is야, day am이야, day are야? day is야. day are는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day is인 줄 알았어요? day 압니다. he is, she is, it is지. day 압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피 어떤 시니까 어떻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고, 됐습니까? 맞습니다. Bears are very happy. 됐습니까? Goldilocks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오케이, 이렇게 확인했고 잠깐 기다리세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둘 다 문장하고 단어 둘 다예요? 당연하죠, 늘. 오케이, 시레벨은 항상 그래요. 오케이, 선생님이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24 말하기 테스트 했고, 쓰기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은 17.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 전까지 17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훈이 먼저, 동훈이 복습했어? 네? 동훈이 복습했어?